자, 1번 같은 문제 풀 때, 그게 그림은,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 뒤에가 대입법으로 풀었나? 연습 한번 해봅시다. 전체 집합. 전체 집합 U가 1, 2, 3, 4다. 거기에서 두 부분 집합에 AB가 있는데, A랑 B랑 교집합이 없어요.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AB는 몇개 있을까? 이런 형태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볼게. 그러면 이 집합에서 원소에 대한 위치는 앞으로 그림으로 대부분 풀 텐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림은 AB가 따로 있다라는 거잖아. 떨어져 있어요라는 의미죠.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1이 어디에 있을까? 1은 어디에 있을까? 1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1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2는 어디에 있을까? 세 가지. 3은 어디에 있을까? 세 가지. 4는 어디 있을까? 세 가지. 이런 형태로 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순서상을 하나하나 나열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이런 느낌으로 저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한번 해 봅시다. BAU의 관계에 있다 그럽니다. 그럼 B가 있고, A는 그거보다는 큰 영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U가 있다. 자,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알수 있는 부분. small a는 a에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바깥에 small a가 있겠죠. d는 여기 있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 b는 어디 있을까? b는 어디?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c는 어디 있을까? 똑같죠? 여기 어디든 상관없는 거잖아. 각각은 독립적이고, 경우수가 세 가지 세 가지니까, 아홉 가지다. 이렇게 풀겠다라는 거예요.